마지막이에요. 그죠? 4학년 2학기 3단원이에요. 거울과 그림자. 그죠? 세 번째 그림자 시간이에요. 그림자. 자, 볼까요? 물체가 빛을 통과시키는 정도가 틀리대요. 물체가. 물체에 따라 빛을 통과시키는 정도가 틀린대요. 유리창은 빛을, 그죠? 다 통과시키죠, 그죠? 근데 사실, 원장님이 식물을 길러서 아는데요. 다 통과하지 않아요. 바깥에다 식물을 기를 때랑 아파트 베란다 창문 앞에다 놨을 때 빛이 한 30%에서 40%가 안 들어와. 거기에다가 유리창이 또 들어오면은 더 안 들어오고 방충망까지 설치되어 있는 상태면 거의 70%가 안 들어와요, 빛이. 그렇죠. 대단하죠? 그죠? 원장님 네는 방충망을 다 떼어버렸어요. 작년에 했는데, 작년에 10 얼마 주고 방충망 다시 했는데 다 떼었어요. 식물 안 자랄까봐. 응? 식물 때문에 다 떼었어요. 자, 유리창은 투명해요. 햇빛이 잘 들어오죠. 밖을 볼 수 있어요. 갈색 유리병은 우리 바카스 F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갈색이죠. 반투명하죠. 그러니까 찰랑거리는 액체는 보이지만 그죠? 갈색으로 보여요. 그러면은 갈색 유리병은 병 속에 들어 있는 물질이 변하는 것을 막는데요. 암막 커튼. 과학실에 있는 거 있죠. 햇빛을 완전 차단하죠. 실내를 어둡게 해요. 실험을 하거나 영화 보는 데 도움이 돼요. 자, 우리 이 컵은 불투명하죠. 얘는 유리컵은 투명하죠. 그죠? 이렇게 보여요. 도자기 컵은 그림자가 진해요. 선명해요. 유리컵은 진하지 않아요. 선명하지 않아요. 걔가 흐릿하다라는 표현을 했네요. 왜 그림자가 다르냐? 빛을 통과시키는 정도가 틀려서 그래요. 그림자가 생기는 조건은 뭐냐면은요, 뭐가 있어야 돼? 빛이 있어야 돼요. 또 뭐가 있어야 돼? 물체가 있어야 돼요. 물체가, 그저 물체가 빛을 가릴 때 그림자가 생겨요. 요걸 쓸 수 있어야 되겠네요. 요거를. 그죠? 물체가 빛을 가릴 때, 물체가 빛을 가릴 때 그림자가 생겨요. 물체마다 빛을 통과시키는 정도가 달라요. 통과 정도에 따라 투명, 반투명, 불투명 물체로 세 가지로 나누네요. 그죠? 공기 중에 빛이 곱게 나가다가 이게 빛의 직진이라고 그랬죠. 물체를 만나면 빛의 일부나 전부가 막혀서 빛이 도달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림자가 생겨요. 그죠? 아름다운 말이네요. 그죠? 공기 중에서 빛이 직진하다가 뭐를 만나요? 물체를 만나요. 물체를 만나면 빛이 일부나 전부가 막혀요. 빛이 막혀요. 그래서 빛이 도달하지 못하면 그림자가 생기는 거예요. 알았죠? 빛이 직진하다가 물체를 만나면, 그죠? 막혀서 빛이 도달하지 못하죠? 그러면 그림자가 생기죠. 그죠? 그림자의 크기 변화 볼게요. 자, 흐릿하죠. 자, 정확하게 그려볼게요. 앞발, 밑에 발에다가 맞추도록 할게요. 앞발이에요, 앞발. 말의 앞발. 그 다음에, 머리, 그죠? 사람의 머리, 기사의 머리에다가 맞추도록 할게요. 기사의 머리랑 저 점이에요. 기사의 머리. 말의 앞발, 말의 앞발.
어때요? 그림자가 커지죠. 어디로 갔을 때? 이 손전등하고 이 스크린의 거리는 같죠? 지금 물체가, 그죠? 광원 쪽으로, 그죠? 이걸 광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광원 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러면 그림자가 커져요. 알겠죠? 물체와 스크린, 물체랑 스크린 사이의 거리. 지금 여기죠? 물체랑 스크린이죠. 물체를 스크린 쪽으로, 이 뒤쪽으로 간 거죠? 그러면 그림자가 작아지죠? 맞아요? 맞잖아. 스크린 쪽으로. 손전등 쪽으로 가니까 그림자가 커졌어요. 광원과 물체 사이의 거리랑 그림자의 크기 볼게요. 광원과 물체 사이의 거리가 가까우면 광원과 물체 사이에 광원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애가. 그 다음에 물체가 광원과 물체 사이의 거리가 가까우면 그림자가 커져요. 그죠? 광원과 물체 사이의 거리가 멀면 그림자가 작아져요. 봤어요? 저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림자 연극 볼게요. 박을 타는 모습. 박 위에 있던 톱을 점점 아래로 내리면 박 타는 것처럼 보이죠? 박 속에서 사람이 나오는 것. 박이 쪼개지기 전에 뒤쪽에 사람을 놓으면 되겠죠? 사람이 점점 커지는 모습은 사람을 손전등 쪽으로 움직이면 될 거예요. 그죠? 그림자가 작아질 때, 작아지려면 어떻게 하면 돼? 광원과 물체를 멀어지게 하면 되죠? 그죠? 물체와 스크린 사이는 가깝고, 여기가 물체랑 스크린 사이가 가깝고, 광원과 물체는 가깝게 하고, 아니, 그러니까 멀게 하면 작아지죠. 이건 반대죠. 광원과 물체가 가까우면 그림자가 커져요. 물체와 스크린 사이의 거리가 여기가 또 멀면은, 그죠? 커져요. 그죠? 물체를 움직이면 그림자 크기만 바뀌어요. 광원을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모든 물체의 그림자 크기가 바뀌겠지? 얘가 자체가 움직이면, 그지? 그래서 물체를 움직이면 움직인 물체만 크기가 바뀌는데 광원을 움직이면 모든 물체가 바뀐다라는 거. 일상생활에서 빛의 양을 조절하는 경우 색안경이 있어요. 눈을 보호하죠. 인삼밭의 그늘만. 아, 원장님이 인삼 샀어. 인삼 씨앗 받았고, 인삼용 그 화분 10개랑, 그 다음에 부엽토랑, 그 다음에 그걸 샀어요. 오늘 씨앗 받았어. 보여줄게요. 그때 그것 때문에 샀어요? 난 원래 기르고 싶었었어요. 왔어요. 오늘 온 거예요. 인삼 씨앗이 왔어요. 개가 판다라고. 인삼 씨앗은 너무 딱딱해가지고요. 물에다가 약한달 동안 넣었다 뺐다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기 보면 뿌리가 좀 나온 거 보여요? 요 상태에서 심는 거예요. 그걸 개가 판다라고 그래요. 일단 인삼은요, 인삼밭이 이렇게 인삼을 여기다가 심어. 인삼은, 이파리가 다섯 장이죠, 그죠? 다섯 장이에요. 다섯 장짜리가 있으면 이것은 산에서 보면은 산삼인 거야, 그죠? 한 뿌리 끼면 몇백만 원도 넘죠. 연수에 따라서, 그죠? 아주 비싸요. 인삼이 있으면 이렇게 이게 기둥이면은 이렇게 그늘을 만들어요. 그늘을 만들어야 돼요. 나만 안 보였어. 그늘을 만들어요. 그늘을 만들어서 아침 햇살과 저녁 햇살만 받고요. 낮에 햇살은 받으면 인삼이 말라 죽어요.
알았죠. 그래서 우리 인삼밭이라고 그런 데는 막 까만 비닐로 같은 거막 쳐놓은 거본적 있어요? 길 가다가? 왜못 봐? 이거 저번에 보여줬어요, 그 그거. 저번에 보여줬지, 그지? 네. 그거예요. 봤어? 자, 모자는 그저 햇빛에 얼굴이 걸리지 않게 해요. 자동차의 햇빛 가리개는 햇빛에 의해 차 안이 더워지는 것을 막아줘요. 자동차에 햇빛 가리개가 있어? 그 창문에다가 엄마들이 하나 있어요. 붙이는 거? 그런 네, 거? 있어요. 유리 온실. 빛이 잘 들어와서 식물이 잘 자라게 도우죠. 선생님, 나중에 유리 온실이 있는 집을 갖고 싶어요. 비닐하우스가 있지, 그지? 비닐하우스인데, 비닐하우스 비닐 대신 유리로 된 거야. 그러면 짱짱해야 되겠죠? 그게, 그지? 건물이. 거의 식물원급이에요. 상당히 돈이 많이 들겠죠? 그죠? 자, 일단은 그렇게 바꿔. 사진 위에 올려놓은 물체에 따라 사진이 보이는 정도. 두꺼운 종이는 아예 빛이 통과하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겠죠? 투사지. 뿌옇게 보이겠죠? OH 필름은 그냥 비닐이에요, 비닐. 빤빤한 비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